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그린 듯한 꽃이 그려진 네일아트를 해봤어요. 아, 붓으로 그린 듯한이 아니라 붓으로 그린 거죠? 그린 거네요. 꽃이 손이 떨려서 선이 꾸불꾸불하게 그려져도 자연스러워 보여서 간단하답니다. 이것도 역시나 튼튼하고 오래가고 그냥 지워지지 않는 젤로 했어요. 가장 먼저 베이스를 발라줘야겠죠? 저는 혼자서 네일할 때 거의 대부분 엄지손톱은 따로 해요. 젤 램프가 작은 이유도 있고 엄지 바르고 다른 거 바르면 엄지에 발랐던 게 양옆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회색 칼라 젤이에요. 한번 바르고 굳히고 한번 더 발랐어요. 색은 거의 대부분 두 번씩 발라줘야 제대로 된 색이 나와요. 흰색 칼라 젤로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흰색 그라데이션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스펀지에 적당히 찍어서 손톱 위에 콕콕 두드려줬어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여러 겹 쌓는다는 느낌으로 두드려줬어요. 처음에는 4분의 3까지 채우고 그 다음은 4분의 2, 다음은 4분의 1 채우는 식으로 했어요. 손 옆에 묻은 건 많이 묻은 건 닦아내고 그렇지 않은 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떨어지니까 그냥 냅뒀어요. 잔잔한 은색 펄을 올려줬어요.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답젤이랑 펄 EX 금색을 섞어서 손톱 끝에 포인트로 발라줬는데 이것 좀 별로인 듯. 흰색 그라데이션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다니던 네일샵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통젤인데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아이스 통젤은 무거운 느낌이고 이거는 가벼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뚜껑 열 때 비스듬하게 열었다가 조금 쏟아져 버렸죠. 젤이 묽은데 진하고 얇게 그려져서 라인 그릴 때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이 젤이 나오기 전엔 일반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려서 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었답니다. 진짜 미술 시간에 물감이랑 분무를 써가면서 그리는 것처럼요. 그렇게 다 그리고 물감을 말려서 탑코트를 바르고 또 바람에 말려줬었죠. 갑자기 웬 추억 얘기? 근데 이거 편집하면서 보니까 UV 젤이더라고요. LED 램프에 구웠는데 다 굳어지네요. 왜지? 얇아서 그런가? 회색 칼라 젤 바른 부분은 끝나서 탑젤을 발라줬고요. 꽃 그린 부분은 큐빅을 올려줄 거라 탑젤을 바르고 바로 그 위에 큐빅을 올려줬어요. 탑젤을 한 번 더 올려서 작은 큐빅이 안 떨어지게 하고 젤 클렌저로 닦아내고 큰 큐빅을 올려줬어요. 이건 작은 큐빅처럼 올려주면 하루도 못 가서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젤 글루를 사용해서 붙여줬어요. 핀셋에 붙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이렇게
완성이에요.